네, 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기출문제 스포츠 심리학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7일 완성 스포츠 지도사 신간 교재가 출시되었습니다. 강의는 무료로 제공하니까요. 강의만 들으셔도 무방하고, 교재까지 구입해 주시면 형상평가와 모의고사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레빈이 주장한 내용이다. 자, 레빈, 커트 레빈은 심리학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학자죠. 커트 레빈이 주장한 이론, 장이론입니다. 장이론. 장이론. 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 장이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과 환경.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아동의 운동 발달을 평가할 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 방법을 옳은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았죠. 천천히 읽어보면 풀수 있었습니다. 평가 장소에 도착하면 탐색 시간을 주지 말고 평가를 진행한다. 아니겠죠. 아동의 평가,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아니겠죠. 평가라는 것보다 뭐 이렇게 대화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용어를 달리해서 하는 게 좋겠죠. 운동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할 때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낯설기 때문에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겠죠. 옳은 건. 아동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 3번이겠죠. 어렵지 않았죠. 이럴 때는 맞았다 체크하고 항상 문항 분포에 하나씩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내용과 함께 보겠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 그래서 역할과 윤리 규정, 뭐 아동 발달 이런 것들이 있다. 상담하고 심리 기술 훈련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를 보면 이제 기역과 리을 보기. 기역과 리을 보기는 이제 다이나믹 이론과 생태학적 관점이라면 요 니은과 디귿은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내용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운동 이제 동작을 제어를 할때 우리 뇌에는 어떤 프로그램,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이걸 꺼내 와서 운동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변하지 않는 요소와 변하는 요소가 있다. 요 순서는 상관없고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심리학 이론 강의 이제 무료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기출 문제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스포츠 심리학의 여러 법칙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힉스의 법칙. 그래서 자, 하나씩 보시면 자극 반응 대한수가 증가할수록 선택 반응 시간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육상 100m 이제 스포츠 선수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때 신호총 소리와 함께 출발을 하죠. 이때 자극은 하나밖에 없죠. 이 총소리. 그리고 반응도 하나밖에 없죠. 반응도 이제 출발한다. 근데 이제 배구 상황이다, 배구 상황. 배구 상황에서 상대방이 서브를, 이게 네트가 있을 때, 서브를 했을 때, 이거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이런 경우에 자극도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뭐, 무회전 서브가 될 수도 있고, 강 서브도 될 수도 있고, 이때 어디로 보내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처럼 이제 자극 반응 대한수가 증가할수록 선택 반응 시간도 증가하겠죠. 이런 경우에 식스의 법칙, 자극에 대한 반응 대한수가 증가할수록 선택 반응 시간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치의 법칙은 뭐냐면 이제 정확성 관련해서 난이도 지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타겟, 목표에 공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때 이 목표와의 거리가 멀수록 또는 이 크기에 따라서 이 난이도 지수가 올라간다. 이제 점점 이제 정확하게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짧게 걸린다. 이런 걸 이제 피치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파워 법칙은 운동 학습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운동 학습 중에 수행 변화는 초기에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 학습이 있고 학습량이 있으면 처음에는 크게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파워 법칙. 자, 임펄스 가변성 이론은 뭐냐면 임펄스 가변성 이론은 뭐냐면 속도와 생성된 힘의 임펄스 가변성을 결정한다. 임펄스는 곧 운동 정확성을 좌우한다. 여기서는 이제 운동 정확성에 관련해서 목표와의 거리 크기라면 여기서는 속도와 힘이 이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다? 근신경학적 요소를 도입을 했다. 뭐 때문에? 이 생성된 힘, 근력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지 않았으면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5번, 번스타인의 운동학습 단계 문제.
번스타인의 운동학습 단계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와 내용을 잘 알고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자유도를 고정한다. 그리고 자유도를 풀고 반작용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에서 이제 배드민턴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라켓을 잡고 오버헤드 스트로크를 연습을 합니다. 이때 자유도를 처음에 고정을 하는 거죠. 손목만 이렇게 손목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맞추는 연습. 그리고 이제 손목하고 팔꿈치, 어깨 등을 자연스럽게 스윙하면서 자유도를 푸는 거죠. 고정했던 자유도를 풀어 동작에 필요한 하나의 기능적 단위를 형성한다. 자, 이게 되면은 이제 스윙을 할때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앞으로 보내면서 몸을 회전하면서 이 바닥을 이제 짚는 거죠. 이제 지면 발력 같이 관성이나 마찰력 같은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 스윙을 한다. 요 단계로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순서는 자유도 고정은 스케이트를 신고 고관절, 슬관절 하나의 단위체로 고정을 했죠. 고정을 해서 디귿은 자유도 고정이다. 요 두 가지만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자, 체중 이동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했다. 뭐죠? 반작용을 활용했다. 숙련된 동작을 실행한다. 니은이 반작용을 활용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유도 풀림. 5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데크와 스미스의 운동선수 탈진 질문지 문제입니다. 질문지. 자, 측정 및 검사 관련인데요. 이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렇게 변인을 측정하는 검사, 질문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쪽까지 준비하기는 좀 어렵다. 생소하고 이해가 잘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예시를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거 가볍게 구분만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BQ죠, ABQ. 이건 레디케의 탈진 검사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측정을 한다. 첫 번째는 성취감 절하, 정서적, 신체적 소진, 정서적, 신체적 고갈, 이거겠죠? 평가 절하. 그래서 요거는 이 측정 요인이고, 경쟁 상태 불안은 아니다. 요거는 이제 특성 불안이랑 같이 비교해서 나오겠죠? 다른 개념입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응집력을 측정하는 도구도 있고, 이 이외에도 수많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자주 나왔던 거. 자, 요거는 다른 거와 달리 이제 평상시 측정. 대부분의 검사지는 평상시 측정을 하는데 요 CSAI2 이 검사는 시합 전에 측정한다. 어느 정도 불안이 올라갔음에도 이때 측정을 한다. 이런 것도 이제 특징이 될수 있겠죠. 자, 요 질문지는 한번 가볍게 읽고 구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웨이스 아모로스가 제시한 스포츠 재미의 영향 요인. 자, 새로 나온 문제죠. 새로 나온 내용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단순히 묻습니다. 영향 요인이 무엇인가? 단순하죠. 생소해서 이제 틀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잘 읽어보고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푸는 것도 좋죠. 스포츠 재미 요인, 스포츠 재미를 느끼는 것, 이런 거 재밌겠죠. 그리고 다 같이 하니까 뭐 재밌고, 내 실력이 늘어난다 이런 거. 자, 인지 능력 살짝 애매한데 여기 체크를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이제 1번이었습니다. 자, 내용과 함께 보시면 스포츠 행동의 형성 과정 중에 이제 재미가 요인이 이 스포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숙달 성취, 사회적 소속, 동작 감각. 이게 스포츠 재미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 재미 요인이 스포츠에 얼마나 참여하냐, 전념하게 되고 스포츠의 행동까지 이루어진다. 요 요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문제를 풀거나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문항 분포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도식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슈미츠가 제시한 도식 이론. 자, 정보 처리 이론에서 이제 닫힌 회로와 열린 회로 이론이 있었죠. 우리가 운동 제어를 할 때, 우리 뇌 속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하는 것과 이 감각으로부터 느껴진 정보를 통해서 하는 것, 피드백을 통해서 하는 것과 아까 위에서 나왔던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아,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마수많은 운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달리기, 걷기, 들기, 뭐 점프하기 이런 것처럼 일반화된 운동을 가져와서 여기에 매개 변수, 어느 정도 그 특정한 근력이나 이런 거 순서 이런 것만 해서 운동 동작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나왔다가 슈미츠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도식 이론,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쉐마, 도식이 있다. 그래서 이 도식이 이게 제인 도식이나 뭐 회상 도식 같은 이런 도식이 발현한다. 이게 이제 도식 이론입니다. 스포츠 심리학 이론 강의가 나오면 그때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빠른 움직임과 느린 움직임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맞고요.
제인도식은 피드백 정보가 없는 빠른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회상도식이죠. 회상도식. 자, 회상도식은 과거의 실제 결과, 감각, 귀결, 초기 조건의 관계를 바탕으로 수행한다. 이게 제인도식입니다. 이거 두개 틀렸고요. 200ms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느린 운동 과제 제어에는 회상도식, 제인도식이 모두 동원된다. 기억과 리을 3번이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인간의 특정 기억체인 도식은 네 가지 정보원에 의해서 이것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가지 정보원에 의해서 나온다. 회상도식은 피드백 정보가 없는 빠른 움직임. 회상도식은 피드백 정보가 없는 빠른 움직임. 제인도식은 피드백 정보가 있는 느린 움직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사실 많은 동작에 대한 각각의 도식 저장 문제. 이제 그 도식은 얼마나 저장이 되나? 그리고 이 처음 수행하는 동작을 어떻게 할수 있나? 이거에 대한 단점이 있었다. 난점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9번. 9번은 심리적 불응기죠. 정보 처리 이론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시간에 대해 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내용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반응 실행 단계에서 자극의 시간차가 짧으면 첫 번째 자극의 처리로 인하여 두 번째 자극의 반응 실행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함. 이게 심리적 불응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상대방 수비수를 이제 제쳐야 될때 페이크를 써서 왼쪽으로 가려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에 자, 이게 적당한 시간차를 해야 이 사람이 속을 시간이 있겠죠. 근데 이 페이크를 하자마자 두 번째를 하게 되면은 이거에 반응할 시간도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불응기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1차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고 있을 때 2차 자극이 제시할 경우 2차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기억 맞는 겁니다. 자, 1차 자극과 2차 자극 간 시간차가 10ms 이하로 매우 짧을 때 나타난다. 이럴 때는 집단화입니다. 집단화.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가 된다. 자, 페이크 동작의 사용 빈도를 높일 때 효과적이다. 많이 속임수 동작을 많이 할수록 효과적일까요? 아니죠. 좀더 리얼하게 하고 자주 사용하면 안 되고 적절한 시간차를 써야 된다. 자, 1차 자극과 2차 자극을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하는 게 집단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얼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인간 발달의 특징에 대한 문제. 하나씩 보면 이제 개인적 측면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마다 달라서 나타난다. 다차원적 측면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제도적 측면은 기기 설계와 단계에 거친 후에야 걸을 수 있다. 4번 질적 측면은 현재 나타난 움직임 양식이 양적 축적돼서 나타난 것이다. 정답은 4번 양적이었습니다. 양적. 자, 내용과 함께 보시면 자, 인간 운동 발달은 양적인 변화 뭐죠? 성장이죠. 이거는 이제 계열적이죠. 질적인 변화는 성숙입니다. 1년의 영숙적 변화 과정이 있지만 특정 발달에 민감기는 존재한다. 민감기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 나이대, 그 연령대에 필요한 발달이 있는데 그 시기에 발달이 안 되면 후에 아무리 발달을 하려고 해도 그만한 발달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민감기입니다. 그리고 자, 네 가지 주요 특징, 개인적, 다차원, 계열적, 질적 측면의 변화.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11번 시각 탐색에 사용되는 안구 움직임의 형태로 문제. 자, 이거 생소했던 문제죠. 근데 다만 이제 잘 읽어보고 푸시면 1번을 고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시각 탐색을 위한 움직임. 자, 시각 탐색 첫 번째 매우 빠른 움직임. 우리가 물체를 보고 있는데 어떤 곳에 소리가 났어요. 그럼 그쪽을 빨리 봐야겠죠. 그럼 내 눈이 있을 때. 내 눈이 있을 때 이걸 보고 있다가 소리가 났어요. 빨리 봐야겠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 이제 매우 빠른 움직임. 느린 추적 움직임은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가 천천히 이동을 할때 따라가는 움직임이 느린 추적 움직임. 전정 안구 반사는 가운데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를 보고 있는데 고개를 돌리면서 가운데를 보죠. 그러면 이때 눈은 사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회전할 때 이와 반대 방향으로 안구가 움직이는 움직임, 자연스러운 거죠. 이걸 이제 전정 안구 반사라고 합니다. 자, 부드러운 추적 움직임은 조화로 움직임인 것 같고요. 빠른 움직임과 추적 움직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1번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불안 이론입니다. 불안 이론은 매년 출제가 확실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외우고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번 보시면 선수가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선수마다 다르다. 운동 수행이. 자, 각성이 높은 상태가 기분 좋은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불쾌한 불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요거는 뭐냐면 전환 이론입니다. 내용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구 이론은 뭐냐면 각성 수준이 올라갈수록 운동 수행이 늘어난다. 그래서 비례한다.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죠. 처음에 여기서부터 발달을 합니다. 그 적정 수준 이론. 적당한 각성이 중요하다. 적당한 각선에서 가장 높은 운동 수행을 보인다. 최적 수행 지역 이론. 선수마다 최고 수행을 보이는 적정 각선 수준이 다르다. 다차원적 불안 이론은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 두 개로 여러 차원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신체 불안은 U자형으로 적정각성 수준이 존재한다. 인지적 불안은 높을수록 안 좋다.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는 차분해야 되고 신체적으로는 적당히 흥분해야 된다. 요거고요. 격변 이론은 자, 인지적 불안이 낮을 때와 높을 때이 특정 수행의 감소가 급격히 일어난다. 이게 격변 이론입니다.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답이었죠. 반전 이론. 각성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 높은 각성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냐? 또는 나쁜 것, 불안하다고 생각하냐? 낮은 각성 상태를 이제 편안하다라고 좋게 보냐, 지루하다라고 불쾌하게 보냐, 이게 반전 이론이었습니다. 반전 이론은 전환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마지막 심리 에너지 이론은 긍정 에너지와 부정 에너지의 그 사이 구간이 이제 가장 높은 수행을 보인다. 요거는 심리학 이론 강의에서 한번 더 들으시고요. 13번 가겠습니다. 자, 불안 감소 기법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보기에 나오는 내용 모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기 최면을 사용하여 무거움과 따뜻함을 실제처럼 유도하는 방법. 이거는 뭘까요? 자율훈련입니다. 자율훈련. 그래서 이 6단계 순서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되게 협소해서 그냥 이런 순서대로 한다. 유튜브에 치면은 이거 순서하는 방법 나옵니다. 같이 한번,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런 훈련 방법이 있다. 자, 기억은 자율훈련. 자생훈련하고 동의어입니다. 자, 니은은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의 목록을 작성한 후 하나씩 차례로 적용하며 민감도를 줄여 감소시킨다. 체계적 둔감화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피드백은 내가 불안 수준이 올라가는 거를 이 인체 감지 장치를 작동을 해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때 불안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반응 조절을 하는 거고요. 점진적 이완은 몸을 이제 이완시키는 방법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조용한 장소, 편안한 자세, 정신적 도구, 수동적 태도. 이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이완에 필요한 4가지 조건은 딱 문제 내기가 좋죠. 이외에도 심호흡, 자화, 사고정지, 인지재구성, 바이오 피드백이 있다. 자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그 다른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수가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4번 와이너의 경기 습회에 대한 귀인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비교적 쉽게 나왔죠. 각 귀인이 어느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좋은 귀인과 좋지 않은 귀인이 무엇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과 함께 보시면, 노력은 노력, 노력이죠, 노력. 내적이다, 내적이죠. 그리고 불안정하다. 그리고 통제 가능한 요인이다. 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일시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자, 능력은 내적이다. 능력은 내적이죠. 그리고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다. 맞고요. 운은 외적이다. 운 찾아볼게요. 행운은 외적이죠. 그리고 불안정하다. 불안정하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맞고요. 과제 난이도. 과제 난이도는 외적이고요. 불안정하고 통제가 할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일관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 좋은 기인과 나쁜 기인,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해서 어떤 문제에서는 이제, 외적인 거에 둬야 된다. 지금 다 내적인데, 이제 외적인 거에 두어야 된다라는 귀인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의 이런 자존감 이런 거가 너무 상했을 때 이런 외적의 원인을 두면서 위로 같은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 다만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심상 관련 문제입니다. 심상 관련 문제. 자, 심리학 이쪽 파트에서 심상 이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지금 이제 올해 2023학년도 임용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는 심리학 학회에서 심상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과 함께 보시고요. 자, 심리 신경근 이론. 여기서 심상 이론의 근거입니다. 이게 심상이 되는 근거. 그래서 첫 번째는 뇌와 근육이 실제로 전기 자극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상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상징각습은 청사진을 그리면서 이 상징적인 요인이 나한테 들어온다, 기호화된다 이런 이론이고, 생체 정보는 이런 자극과 반응이 뇌에 이제 정보로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향상시킨다는 이 근거입니다. 다 학설이기 때문에 어느 게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이제 다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보면 심리 신경근 이론에 따르면 실제 동작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발생한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 디귿만 보시면 되겠죠. 자, 상징학습 이론에 따르면 심상은 인지과제보다 운동과제에서 더 효과적이다. 상징학습 이론에서는 인지과제에 좀더 효과적입니다. 인지과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디귿.
생물정보 이론에 따르면 심상은 상상해야 할 상황 조건이 자극 전제와 반응 전제로 구성된다. 맞죠? 자극과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된다. 디귿 맞겠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도 보겠습니다. 상징학습 이론에 따르면 생리적 반응과 심리 반응을 함께하면 심상의 효과는 높아지죠. 높아집니다. 결과는 2번이었다.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기에서 제시된 샬라 드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모델. 자, 주로 이제 리더십 관련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샬라 드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모델만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조금 후에 나왔고, 조금 더 보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이때 내용과 함께 보시면,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적인 요인과 리더가 가지고 있는 요인, 그리고 그 팀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해서 이 수행 결과가 나오고 선수의 만족이 나온다. 이게 이 모델의 이론입니다. 이때 이 상황에서 지도자가 행동을 어떻게 하냐. 지도자에게 규정된 행동이 있고 실제 행동은 어떻고 그 행동이 구성원들이 선호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섯 개로 나뉩니다.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리더의 특성은 리더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 리더의 특성은 이제 리더의 실제 행동에 역성을 주죠. 규정 행동은 선수에게 규정된, 아니죠. 규정 행동은 지도자에게 규정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도자 행동입니다. 선호 행동은 리더가 선호하거나 바라는 선수의 행동을 말한다. 선호 행동은 리더가 선호하거나 바라는 선수의 행동. 바뀌었죠. 디귿 아니고요. 리더의 실제 행동과 선수 행동이 다르면 선수의 만족도가 낮아진다. 리더의 실제 행동과 선수의 선호 행동이 다르다. 그러면 선수의 만족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결과는 기역과 리을 2번이었다. 맞았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운동 심리 이론. 이거 뭐냐면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그 원인, 근거가 무엇인가?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거 다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한번 내용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 자, 첫 번째 합리적 행동 이론. 자, 개인이 운동에 가지고 있는 태도. 운동은 좋다. 자, 그거와 주관적 규범.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려는 그런 자발성, 의도가 이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게 한다가 이제 첫 번째 이론이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발달을 해서 계획적 행동 이론, 여기 플러스 내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가, 행동 통제 인식까지 이 운동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 계획 행동 이론입니다. 자, 건강 신념 이론은 운동이 개인에게 주는 혜택 요인과 방해 요인 이론을 혜택 요인과 방해 요인을 인식해서 그 실천까지 이루어진다는 것. 자기 효능감 요것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네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운동이 일어난다. 요거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리적 행동 이론입니다. 이거 플러스 이제 변화 단계 이론도 있고요. 생태학적 이론도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시고. 자, 문제 풀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여성 전용 스포츠 센터를 확충한다. 정부가 운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운동 참여를 지지해주는 분위기를 만든다. 뭔가 지지해주는 거죠. 사회적으로. 자, 여기서는 사회 생태 모형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차스카의 운동 변화 단계 모형입니다. 그 위에서 봤던 것처럼 운동 심리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변화 단계 이론은 운동 수행에서 일정한 단계를 보인다. 그래서 그 해당 단계에 맞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이게 변화 단계 이론입니다. 문제와 함께 보시면, 자, 변화 단계와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는 U자 형태이다. U자가 아니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겠죠. 선형적 관계다. 자, 두 번째, 인지적 행동적 변화 과정을 통해 운동 단계가 변화한다. 요 중재 전략 말하는 거죠. 이제 인지 전략과 중재 전략, 행동 수정 전략, 요것도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다른 보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시고요. 맞는 답이다. 변화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운동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자, 요거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개인의 혜택과 손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혜택 운동을 하면서 혜택이 많아진다면 더 많이 하겠죠. 근데 내가 손실이 더 많다. 내 시간이 뺏기고 내가 뭐 돈도 들고 한다. 그 손실이 더 많이 인식을 하면 단계가 오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증가한다. 자, 무관심 단계 한개 보겠습니다. 무관심 단계 현재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다. 6개월 시작 의도가 없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가 제시한 상담 윤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풀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자신의 전문 영역과 한계 영역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맞고요. 얻은 정보를 이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할 때 미리 상의해야 되겠죠.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상담 효과를 알리기 위해 상담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나 소감을 요구해야 된다. 요거 요구하면 안 되겠죠. 객관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타인에게 역할을 위임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위임하며 타인의 전문성을 확인해야 된다.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담이 더 이상 불가하다. 어떤 이유로. 그럴 때는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가에게.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는 폭스의 위계적, 신체적, 자기개념, 가설 문제. 자, 요거는 다소 생소하고 처음 보는 문제였죠. 어려웠을 거다.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합리적으로 좀 풀어보는데 너무 어려우면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문항 분포를 활용해서 찍어야 된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폭스는 이런 신체 자기 개념에, 이게 신체 자기 개념입니다. 신체 자기 개념. 이거에는 위계가 있다. 그리고 이네 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스포츠 유능감.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신체적 컨디션, 내가 얼마나 체력이 좋고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신체적 매력, 내가 내 몸이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체격이나 외적으로. 자, 마지막 신체 힘, 근력을 의미를 합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신체적 컨디션은 매력적 신체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신체적 컨디션은 매력적 신체가 아니라 나의 운동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기억 아니고. 자, 리을 니은, 니은 디귿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일단 신체적 자기 가치는 전반적 자기 존중감의 상위 영역에 속한다. 그러니까 신체적 자기 개념은 총체적 자기 개념에 속하는데 이 총체적 자기 개념은 자기 존중감의 상위 영역이 아니라 하위 영역에 속합니다. 이 신체적인 거는 이제 비교적 하위로 따지고 뭐 학문이나 이런 사회적인 이런 자기 개념을 상위 영역으로 봅니다. 자, 니은 아니고요. 답은 4번이었네요. 자, 신체 매력과 신체 컨디션. 신체 매력과 컨디션은 신체적 자기 가치의 하위 영역이 맞죠. 스포츠 유능감은 스포츠 능력과 기술 학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다. 다소 어려웠다. 자, 23년도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 것인가? 일단은 현재와 같이 비슷하게 출제가 될 거다. 크게 바뀌진 않고, 자주 나오는 개념 위주로 상세히 공부하는 게 훨씬 좋을 것이다.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이거를 미리 알고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좀 심화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다시 말해서, 기출 문제가 더 중요하다. 새로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기출 문제를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요거를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자, 새로운 유형이 나와도 어렵지 않다. 합리적으로 풀어보고 어려우면은 뭐 찍으면 되겠죠.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일단 나올 만한 내용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나올 만한 내용은 뭐 슬럼프나 이거 안 쓰겠습니다. 다시.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슬럼프나 고원 현상. 슬럼프는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운동이. 자, 고원 현상은 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요거 잘 알고 가시고. 또 칙센트미아의 몰입 이론이 있습니다. 플로우. 그래서 러너스 하이, 뭐 클라이머스 하이 이런 것처럼 이런 기분이 좋은 느낌, 몰입. 요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하나는 이제 관중 효과. 관중이 있을 때 없을 때 나의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가시고요. 어렵진 않게 나올 겁니다. 나와도. 자, 요런 내용은 7일 완성 스포츠 지도사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교재 구입하시면서 더 깊은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학년도 스포츠 심리학 기출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